99번째 서핑 요가를 시작합니다. 요가 순서를 흐름에 맞춰서 좀 변경을 해봤습니다. 요가 동작이 꽤 늘어나서 흐름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코어 동작 먼저 하고 이제는 균형, 밸런스 동작입니다. 코어 동작을 하고 나서 하니까 훨씬 균형 감각이 더 높아지네요.
천천히 하셔. 빨리 움직이면 안 돼. 빨리 움직이면 넘어져. 천천히 움직여. 천천히. 천천히 움직이라고. 살살. 헤드아웃 아니지 헤들링 테이크오프 연습을 하는데 테이크오프 연습에서는 팔 힘이 가장 핵심입니다. 푸시업을 좀 하고 몸이 무거울 때는 제대로 푸시업을 하면 손목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딱 반 정도 푸시업을 해서 손목에 무리가 안 가게 조정하고 있습니다. 테이크오프에서는 팔의 반작용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게 중요한데 가장 효과적인